네, 올바른 하체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골프클럽 H 은희성 프로입니다. 네, 손으로 휘두르는 이 스윙을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손으로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체중 이동이라는 거를 함께 해야 합니다. 그러면 체중 이동이라는 거는 뭐냐면요, 말 그대로 오른발 쪽에 있는, 백스윙 때 오른발 쪽에 있는 체중을 왼발 쪽으로 옮겨주는 이 동작을 우리가 체중 이동이라고 하는데 이걸 잘할 수 있는 방법은요, 허리를 쓰는 느낌보다는, 자 보세요, 발의 느낌을, 이 피봇의 느낌을 잘 써야지만이 체중 이동을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뿐더러 허리의 부상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손을 휘두르면서 발의 느낌을 같이, 발의 느낌을 썼을 때 훨씬 더 자연스러운 체중 이동과 스윙을 할 수 있다는 거 꼭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.